자, 풍성학녀하고 풍성학녀는 좀 낯설죠. 네, 필시, 찰시, 필시, 찰시.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필부 불가탈지. 아, 이번 꼭지는 이제 좀 잘 안, 사람들이 별로 안 쓰는 그런 고사성어 명언 명구만 나왔네요. 자, 풍성학녀 바람 풍자에다가 소리성자. 그 다음에 학학자 학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울여자 운다 이거죠. 자, 예, 그래서 예, 한번 봅시다. 바람소리하고 학이 오는 소리. 자, 이게 뭐냐. 에, 진서 사현전에 나오는 말이다. 동진 효무제 태원 8년 11월 북쪽의 진왕 부견이 직접 이끌고 내려온 100만에 가까운 군사를 맞아 겨우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군사로서 동진의 명장 사현은 이를 회하 상류인 비수에서 거의 전멸시키다시피 한 대승을 거두었다. 아니 세상에 100만 명에 가까운 군사를 다 전멸. 야, 세계적인 기록이네요. 그렇죠. 전투에 임할 때 사연은 적의 총 지휘관인 부융에게 사자를 보내 이렇게 청했다. 귀하의 군대를 조금만 뒤로 후퇴시켜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물을 건너가 한번 싸움으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상대를 무시하고 있던 부견과 부용은 적이 물을 반쯤 건너왔을 때 기습작전으로 간단히 해치울 생각으로 이 청을 들어주었다. 북군이 후퇴를 개시하고 남군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을 때 혼란이 일어나 뒤에 있는 군사들이 싸움에 패해 물러나는 것으로 오인하고 다투어 달아나다가 진이 무너지며 참멸하기에 이르렀다. 남은 병사들은 밤을 새워 달아나다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진나라 군사가 쫓아온 것으로 알고 도망치다 거의 8알이나 죽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초목개병이라는 말로도 쓰인다. 초목개병. 초목이 모두 병사로 보인다 이거예요. 풀과 나무가. 완전 얼었구만.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도 있고, 그러니까 이 풍성학녀 하면은 에, 겁을 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놀란다 뭐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자, 이거 참 세상에 이런 싸움도 있군요. 이거는 저, 뭐 응? 전쟁사에서 가장 큰 승리인 것 같습니다. 인류 전쟁사에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필시, 찰시. 에, 그때 그렇게 한 것도 하나의 경우였고, 이때 이렇게 한 것도 또 하나의 경우여서, 에, 그때그때의 경우에 적응해서 한 것이므로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그때와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네요. 자, 저 때는 저 때고, 이때는 이때다. 저 때도 한때 필시. 그 다음에 2차자 이게 저 피자예요. 그 다음 2차자 이때도 한때다 일시 때시자. 그렇죠? 자, 예, 이 말은 맹자 공손추하에 나오는 맹자의 말이다. 예, 맹자가 예, 제 나라를 떠나게 되었을 때이다.
충우라는 제자가 맹자를 모시고 함께 오다가 노상에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매우 언짢으신 기색이십니다.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하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도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맹자는 그것도 한때요. 이것도 한때라. 필시 차일시 라고 한 다음 500년마다 통일천하하는 왕자가 일어난 것이 지금까지의 역사였다. 그 왕자가 일어나면 반드시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예, 주나라가 일어난 지 지금 700년이 지났다. 500이란 수도 훨씬 지났지만 세상 형편으로 보아서는 지금이 그 시기다. 하늘이 천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있다. 만일 바로잡기만 하면 지금 세상에 나를 버리고 또 누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마음이 좋을 수가 있겠느냐? 맹자도 어지러운 세상을 버려두는 하늘을 원망하고 있다. 이 말은 자가당착에 빠져서 일관성이 없는 처사에 대한 자기 변명으로 흔히 쓰이는 말이다. 물론 답변에 궁한 상대방을 변호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말로 쓰일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때 이것도 한때. 자, 이 말을 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필부 불가탈지. 필부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소인이죠. 소인 필부의 사내부자 짝필자 사내부자 불가하다 불가능하다 탈지 뜻을 뺏는 게 뺏을 탈자에다가 뜻지자 그렇죠? 예, 지체 낮은 사나이일지라도 그 뜻이 굳으면 이를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이다. 필부란 예,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 나네요. 나 내가 바로 필부입니다. 자, 예, 논어 좌한편에 있는 공자의 말 중에 삼군의 장수는 빼앗을 수 있지만 한 지아비의 뜻은 빼앗을 수가 없다 라고 라는 말이 있다. 삼군은 제후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군대이다. 1군이 1만 2,500명이었으니 3군이라면 3만 7,500명이다. 아, 이게 2,500명은 여단이라고 해요. 여단. 여자 써가지고 여단. 2,500명은. 자. 그 다음, 이 군대의 총 대장도 이를 아사올 수 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못난 사람도 그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뜻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사람의 마음이란 폭력이나 위력으로 좌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자의 말씀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킨 것이다. 필부라도 침범할 수 없는 마음이 있으므로 남의 인격을 존중하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도 마음과 관련된 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식을 낳으면 겉을 낳지 속까지 낳을 수 있느냐는 말이 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마음만은 어찌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자, 상호 이해해야죠. 서로 마음이 달라가지고 뭐 어떻게 다투고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죠. 근데 다 그냥 인정해야죠. 필부 불가 탈지니까 그렇죠? 자, 여기까지.